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새로운 물건을 샀단다. 그동안 정든 옛 물건들은 마구 내다버리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 거위집에 황금알이 보이지 않았지. 에? 이럴 리가 없는데? 할아버지는 거위를 거위집에서 꺼내 거위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 하지만 황금알은 단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 할멈, 거위가 배가 고픈 게 아닐까?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걱정스레 물었지. 아무래도 배가 고픈가 봐요. 부엌으로 데려가서 실컷 먹여야겠어요. 할머니는 거위를 안고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어. 하지만 거위는 황금알을 낳지 않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지. 추워서 그런가? 거위집을 난로 옆으로 옮길까? 네, 어서 그렇게 해보자고요. 거위집을 헛간에서 집안으로 옮겨 따뜻한 난로 옆에 두었지만 거위는 황금알을 낳지 않았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거위는 황금알을 낳지 않았어. 흥청망청 돈을 쓰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쌓아두었던 황금알을 다 싸버리고 말았지. 황금알이 떨어지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참다 못한 할머니가 버럭 소리쳤지. 거위 뱃속에는 분명 황금알이 가득할 거예요. 틀림없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지. 틀림없다고요. 여보, 우리 거위의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요. 난 다시 가난뱅이가 되긴 싫다고요. 그래, 그럽시다.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새로 칠한 거위집에서 편안히 앉아있는 거위를 꺼내 다짜고짜 거위의 배를 갈랐어. 하지만 거위 뱃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 언제나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던 예쁜 거위만 죽어버린 거였지.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할아버지는 축 처져있는 거위를 끌어안았어. 할머니도 말없이 할아버지의 등을 껴안았어. 욕심 많은 부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참 행복했지. 황금알 때문에 괜히 불행해지고 가엾은 거위마저 죽여버리고 말았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어. 내일 멋쟁이 말을 팔고 평생 우리 곁을 지킨 늙은 말을 다시 찾아오도록 해요. 할아버지도 반성하며 말했지. 그럽시다. 우리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거위를 마당 한쪽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어. 그러자 해님이 따스하게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작은 분홍색 집을 비춰주었단다.